청각의 서기가 왔습니다, 대주어른. 대주어른, 개성의 청각의 홍석이가 왔습니다. 들어오시게. 청각액주를 경매로 팔 모양입니다. 경쟁수권을 한다는군요. 이 김학준이가 조선팔도 애지간한 어물객주에는 그 통기문을 다 돌렸답니다. 청각액주에서 김학준이에게 진 빚이 얼마인가? 54,920냥이라는데 차용증에 쓰인 원금은 3만냥이었습니다. 겨우 3만? 전객주에게 예닐곱 살 된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. 죽었답니다. 동사미는 죽고 소래는 죽은 객주인의 고명딸인데 그 아이는 김학준에게 쫓겨나서 개성 땅을 떠났습니다. 전가객주에 귀신이 붙은 것 같습니다. 부자가 망해도 석 3년은 간다는데 어찌 30만냥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바람에 모래알 날리듯 다 날려버리는지. 사람들이 죄 죽고 상하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습니다요. 소개야, 너는 때가 되면 소래와 혼인하거라. 소래와 혼인하고 전가객지를 다시 일으키고 봉사미를 돌봐야 한다. 이거 경석이, 이거 대행수호는 추천선이 그 조선 팔도 객주 어디든 자네를 받아줄 걸세. 안 나가네, 살펴가기. 은혜가 큽니다요. 기름 자식! 이 들어온 지 이래도 안 된 놈이 감히 마루를 밟고 올라와! 아, 청소가 제 소임입니다. 왜 때려요? 이 일이 대행소림과 이 거리 안에 있으면 최소한 10년은 있어야지! 썩 내려가! 썩 내려가! 자식이! 미친놈! 그저! KBS